안녕하십니까. 정정당당 한국사의 곽주현입니다. 우리 꽉당 제자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6월 학평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힘드시죠? 네. 요 6월 학평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본 친구들, 그 친구들은요 분명히 조금씩 더 강해졌을 거야. 물론 이거 시험을 못 봤다고 멘탈이 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았잖아. 아직 우리 목표는 11월 수능이란 말이야. 다시 마음 잡으시고요. 할 수 있어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힘내시고 또 잘 본 친구들은 이 기운을 또 얻어서 달려보자 하면서 힘있게 열심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우리 6월 학평 우리 고3 한국사 우리 N생도 있을 것이고요. 총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쉽다? 안 보이는데. 어렵다? 대체로 역시 쉽다는 평가가 많았죠. 보니까 6월 학평. 그래. 쉽다. 지난 수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지난 수능 정도 정말 평이한 수준에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좀 쉽게 나왔는데 작년 수능처럼 조금 까다롭거나 어려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 솔직히 그럴 수 있어. 나도 잘 몰라. 지금 아마 6월 학평이 끝나고 나서도 출제진들은 고민할 거야. 9월 학평은 어떻게 낼 건가? 아, 또 비난받을 텐데 너 왜 어려웠어? 막 이러면서. 하지만 또 너무 쉽다고 또 욕하면 어떡하지? 조금만 어렵게 하면 또 어렵다 그러고. 그래서 선생님 봤을 때는 요번 6월 학평은 정말 평이하고 쉬웠지만 그래도 우리는 작년 정도의 수능 정도의 레벨은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쉬웠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1, 2등급 정도 한 4개 안팎으로는 여러분이 이상 틀렸다면 혹시 위험할 수 있어요. 선생님 저 3등급도 안 되는데요. 저 어떡하죠? 게시판 보니까 저 4개 맞았는데 5개 맞았는데요. 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사 이 정도 쉽게 나오면 괜찮아요. 6월 기말고사 끝나고 7월까지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 때 단기간에 3등급 이상 올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지. 또 하나 1, 2등급 맞은 친구들도 일단은 이번 시험을 통해서 6월 학평은 하나의 우리의 훈련이잖아. 지금 이거는 훈련이란 말이야. 내가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나의 약점을 갖다가 찾는 거야. 근데 대다수 친구들을 보니까 현대사 부분에서 되게 많이 틀렸어요. 오답률 1위부터 5위까지가 보니까 현대사에서 4개가 있었어. 3개에서 4개가 있더라고. 물론 게시판만 좀 다르더라고요. 각 사이트마다. 현대사에서 많이 어려워하더라고. 물론 개개인마다 다를 거야. 저는 고려시대가 약한데요. 저는 조선시대가 약한데요. 저 문화사가 약한데요. 저 어느 부분이 약한데요. 그 약한 부분을 찾는 거야. 지금 1, 2등급 맞은 애들도 내가 지금 틀린 거를 보니까 내가 이 부분이 항상 약했어. 그 부분을 보완하는 거야. 이제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갑자기 그 1, 2등급 맞았는데 내 약한 부분에서 문제가 더 출제가 됐어. 그러면 나중에 또 뒤통수 맞고 발목 잡고 어떡하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6월 학평 쉽다 그래서 좋아할 필요도 없고 또 내가 쉽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나는 지금 5, 6등급이야 하위권이야 이런 애들도 슬퍼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요 아래에 있는 등급들은 방학 동안에 기말고사 끝나고 지금 해설 강의 잘 들으시고요. 요 선지 분석하시면서 내 약한 부분 좀 찾으시면서 그러면서 요 방학 동안에 짧게 다 보통 뭐 선생님들 다 짧잖아. 그 정도 24가지면 되게 짧은 거예요. 그 정도 한번은 쫙 흐름을 좀 딱 잡고 가면 아마 3등급 이상은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야. 지금 5, 6, 7등급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1, 2등급, 3등급 이상 요번에 쉬웠지만 혹시 몰라. 그래서 여러분의 약점을 파악하고 특히 내가 현대사가 약하다. 나는 일제시대가 약하다.
이런 친구들은 그 부분만 좀 골라서 좀 들으면서 그걸 좀 보완하면은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우리 앞으로 또 남았잖아. 9월 학평도 남았잖아. 9월 학평. 그죠? 그래서 9월 학평 때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수준의 이 한국사가 출제될지. 물론 솔직히 작년에도 6월, 9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막상 수능에 살짝 문화사 한두 개 딱 나오니까 퍽 뒤통수 맞았거든. 어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훈련할 때, 문제 풀이할 때, 선지 분석할 때 이런 것들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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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봐주고 다시 복습하고 다시 해설 강의 듣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진짜 기본기를 탄탄히 하고 어느 시험이 와도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다시 힘내고 우리 문제 풀이 그냥 끝내지 마시고 자기 틀린 거 왜 틀렸는지 또 혹시 맞았더라도 찍어서 만든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 선지 분석하면서 내가 모르는 선지들 아 이것이 어느 시대였고 아 이게 어떤 내용이었고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로 가보겠습니다.